우리 어머니 아침에 국 끓여가지고 식사 준비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바쁩니다. 지금 밥도 해야 되고. 가만 있어봐. 아이고, 시간이 거의 벌써 이렇게 됐어. 이거 큰일 났다 이거. 어허. 자, 아침부터 뭐 밥 해야지, 국 끓여야지, 택시 나가서 돈 벌어야지, 어머니 깨워야지. 어머니, 에이, 밥 먹으러 오래, 밥 먹으러. 아니, 모욕, 아니, 모욕하러 오래, 모욕. 알았어. 가, 모욕하고 와. 모욕? 어. 가, 빨리 가. 알았어. 밥 좀 앉혀줘, 밥. 밥 좀 앉혀달라고, 밥. 밥 말고? 아니, 밥 좀 앉혀달라고, 밥. 쌀 씻어놨어. 아유, 설거지 깔도 왜 이렇게 많나. 자,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사소한 일이라도 자꾸 좀 부탁을 하고, 그 노인께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해야 된답니다. 모욕하러 오래, 빨리 갔다 와. 나 어머니 방 좀 닦으게.
시청자님들 중에서도 경험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노인 모시고 산다는 게 이게 진짜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. 일거리가 엄청나고 매일 뒤쫓아다니면서 청소를 하는데도 설거지에서부터 방 썰고 닦기, 빗바라지, 병원 모시고 갔다 오기,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말로는 쉬운데 이게 해보면은 정말 제가 어떨 때 이렇게 방송할 때 보면은 잘해라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많이 계시는데 아주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진짜 일입니다. 이게 저도 이제 늙어지고 뭐 어머니 입장이 되겠지만 우리 제가 나중에 어머니 때가 되면 그때는 아마 요양원 가는 게 거의 100%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에이.
네.